잘났어, 잘났어. 얼핏 들어서는 좋은 얘기 같지만 표정을 보니 결코 칭찬만은 아닌 듯한데요. 그 제가 아주 늦게 결혼을 했었는데 강원도 사람이 경상도 남쪽 끝으로 시집을 갔어요. 물론 살기는 서울에서 살았지만 이제 시댁은 경상도 남쪽 마산에 계셨거든요. 그래서 이제 뭐 큰일이 있다든가 또 시댁 어른들께 인사를 해야 할 경우에 애들을 데리고 이제 마산을 가요. 그러면 제가 아무래도 며느리니까 부엌에 들어가야 되잖아요. 그럼 부엌에 들어가면 저희 시어머니하고 의사소통이 잘 안 되는 게 있어요. 그 부추를 뭐 정부지라고 한다든가 하는 언어가 다 표현이 다른 거에서도 물론 걸리지만 또 너무나 이렇게 그 의미 전달이 안 되는 왜곡된 뭐라 그럴까 뒤집어서 이해되는 것들이 있더라고요. 그 한 가지 예를 들면 손님이 한 사나흘 묵다가 돌아갈 때 그 주인이 나와서 대문 밖에 나가지도 않고 그 안에서 잘 가라는 말 못 하겠어 얘. 제가 이게 이제 흉내 잘 못 냈습니다. 하여간 잘 가라는 말 못 하겠어 얘 이래요. 그러면 이 손님이 너무 당황해가지고 아 내가 뭔가 실례를 했나 지나치게 오래 있었구나 다시는 이러면 안 되겠다 이래서 굉장히 복잡한 심정으로 돌아가는 거죠.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내가 당신에게 잘 가라고 말을 못할 정도로 지금 당신과 헤어지는 게 이렇게 아쉽다 당신과 헤어지는 것이 섭섭하다 이런 뜻이라고 말을 해요. 물론요 우리보다 더 큰 땅덩어리 가진 나라도 있고 뭐 민족도 있지만 우리 요 삼천리 금수강산에도 이렇게 구석구석해 아름답고 풍성하고 사람의 정을 도탑게 드러낼 수 있는 말들이 참 많아요. 우리 언어로서는 우리가 아주 부자인 셈입니다. 우리말에는 인정을 숨겨 드러내는 묘미가 있습니다.